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역 고가가 폐쇄된 지 한 달째입니다. 요즘 서울역 주변 교통 상황 어떤가요? 네, 이 만리제와 남대문로를 잇는 서울역 고가가 지난달 13일 지은 지 45년 만에 완전히 폐쇄가 되고 차량 통행이 통제가 됐었죠. 어제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역 근접 지역의 차량 속도는 이 폐쇄 전인 작년 12월 둘째 주 시속 23.4km에서 이달 둘째 주 22.8km로 약간 낮아져서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서울역 근접 지역의 통행 속도가 시속 16.1km에서 17.7km로 또 서울역 영향권은 15.3km에서 19km로 개선이 돼서 출근 때보다 상황이 더 나아진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네. 퇴계로와 7폐로, 남산터널 등 14개 지점에서 측정한 도심 교통량도 고가 폐쇄 전에 시간당 평균 4만 1천여 대에서 3만 7천여 대로 줄었습니다. 네, 우려보다 신속하게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고가 통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만리제로 그리고 퇴계로 교통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요. 네, 아무래도 막힐 것을 우려한 차량들이 이렇게 인접 우회로인 세문안로와 백범로 또는 원거리인 강변북로로 우회한 덕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만리제 쪽으로 바로 이어지는 대체 경로가 신설된 이 염천교 일대에는 다수 운전자들이 아주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행 방향이 서로 다른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는 염천교 교차로 남측과 이 한강대로 서울스퀘어 앞에 통행구분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서울역에서 염천교 좌회전 차로를 늘려서 이 좌회전 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경찰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교통 혼잡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이제 서울역 고가가 공원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서울역 고가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 기초와 기둥 보수 보강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4월에는 연결로 설치와 고가 상부 조경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고가 위에는 다양한 카페와 전망대 그리고 수목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를 2017년 4월까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달 중순쯤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보행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또 주변 낙후 지역을 재생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이 침체됐던 서울역 서부 지역 대개발로 이어져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네. 서울시는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싼 서울시와 복지부의 갈등이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네요. 네. 이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이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면서 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강행한다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대법원이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행이 좌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 서울시의회의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이렇게 지시했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에 재검토 요청을 한 뒤에 복지부의 응답이 없자 제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네, 서울시 역시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오늘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대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협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와 관련된 것이지 예산안 의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서울시는 이어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복지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면서 이날 복지부의 협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따지는 한편에 또 의무는 이행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서울시는 아울러 지난해 중앙정부에 제의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 정부의 응답이 없다면서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향후 중앙정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년수당 문제, 서울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절박한 노력이라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인기 영합주의의 산물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만큼 당분간은 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중구가 2년 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 사업,
사실상 뭐 재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중구가 2년 전에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 사업을 올해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구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 계획안에 대한 올해 8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2년 전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 사업을 추진했던 이 중구는 중앙정부와 시와 이렇게 예산을 분담하려고 시의 사업 투자 심사를 요청했지만 시와의 이견으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이번에는 이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는 사업과 또 서울시의 등록문화재인 박 전 대통령 가옥과 연계한 역사문화공원 사업을 병행하는 식으로 우회 전략을 택한 것인데요. 네. 구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총 31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갈등은 없는 상황이지만 구의회가 일찍부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찬반 논쟁이 일었습니다. 네, 314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00여 대 차량을 더 주차하려고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건물을 허물고 또 새로 짓는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결국에는 공원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